140만 원이나? 아니, 나 때는 저 금액 아니었는데? 매주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아, 왜 나는 안 해줘? 안녕하세요. 임신, 출산, 육아. 그 모든 걸다 경험해본 엄마 후 팁이에요. 다 경험해본 사람이 전해주는 꿀팁이야말로. 진짜 좋다는 거 다들 아시지? 아이 낳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미리부터 겁먹은 초보맘님들께 좋은 정보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임신을 하셨나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임산부라면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이득이에요. 저 때는 아이 행복카드를 썼는데, 이제 아이 행복카드와 국민 행복카드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단한 장만으로 17종의 국가복지 바우처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산부인과 진료 보러 가실 때마다 사용 가능한 임신 지원 바우처가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이나 준다고 해요. 아니, 나 때는 저 금액 아니었는데? 부럽다. 카드를 발급받는 카드사는 여러 곳이 있어요. 이왕 같은 혜택을 준다면 사은품을 좀더 득득하게 챙기는 것이 좋겠죠? 임신, 출산, 육아 전문 플랫폼이자 무료 임신박스 이벤트로 유명한 베베품에서 하시면 더 좋더라고요. 국민행복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연회비도 없어요. 오. 롯데, 하나, 농협PC, 삼성, 신한, IBK, 우리카드 총 8개 중에서 골라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장을 중복으로 발급해도 가능합니다. 임신하고 진료 볼때 쓰려고 만드는 카드지만 어차피 우리 장 보거나 생활비 쓰기도 할 거잖아요. 카드 발급 후에 결제 기간 내에 10만 원 이상 쓰면 조건이 충족되면서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이 행사 전에 6개월간 해당 카드사 개인 신용카드 결제나 발급, 탈퇴, 가족카드 이력이 없었던 카드사로 결정을 해서 베베폼 사이트에서 발급해야 하고, 바우처 금액 제외하고 일반적인 결제로만 10만 원이 되어야 된다는 점. 이게 혹시 번거롭게 느껴지실까요? 에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임산부가 아니어도 배우자님 것으로 발급해서 조건만 충족된다면 사은품 득템 쌉 가능! 8개 카드사 다 해버리고 조건을 채워준다면 최대 8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애기용품 직접 사지 말고 이렇게 모으는 것도 애기 키울 수 있겠는데요? 아니, 그래서 뭘 준다는 건데. 일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카드 발급자 명의로 로그인을 하시고 카드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최대 55종이니까 거기서 하나만 고르세요. 제가 쭉 살펴봤는데 좋은 사은품들이 많더라고요. 요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무료 임신 박스 이벤트도 있어요. 임신, 출산, 육아 필수템들로 구성된 걸 무료로 증정해 주는 건데요. 얼른 신청해 보세요. 블로그 개인 SNS에 2개 이상 리뷰하시면 신세계 5,000원 상품권도 주고, 맘카페 개인 SNS에 각각 한 개씩 베베폼 혜택들에 대해서 소개글을 작성할 경우에는 네이버 포인트 5,000원을 주기도 하고요. 저출산 시대를 응원하기 위해서 임산부들 추첨을 통해 매주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나도 응모했었는데, 아, 왜 나는 안 해도? 임신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럴수록 나라에서 챙겨주는 혜택 잘 받으시고, 지원비 받는 김에 생활비도 쓰고, 사은품도 잘 챙깁시다. 스트레스 푸는 데는 쇼핑이에요.